수가 있겠어. 저기 다들 힘들어하는데 어머님이 나중에 데려오시겠다는 마음 접으세요. 저 엄마 아빠가 안 된다는데 내가 이제 뭘 어쩌겠니? 이래야 되는데 괜히 나 때문에 시간 뺏기는 거 아니야? 안 그래도 허전하실 텐데 저라도 옆에 있어야죠. 고맙다 그래. 아 참, 수현 씨하고는 어떻게 대하는 거냐? 결혼하자는 얘기했어? 수현 씨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. 주변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두 사람 일은 두 사람이 알아서 해. 실은 아버지가 하도 성화셔서 지난번에 수현 씨 저희 엄마 아버지한테 인사했어요. 그래? 부모님께 인사했으면 이제 곧 결혼 얘기 나오겠네. 부모님들끼리 한번 봬야죠. 수현 씨 편할 때 어른들께 말씀드리려고 했어요. 윤정 씨 좋아하겠다. 수현 씨 아버지도 좋아할 거고. 야, 그렇게 좋아하는 수현 씨랑 결혼 얘기 나오는데 표정이 왜 그래? 이제 내 눈치 볼 거 없어. 니가 그럼 내 마음이 더 안 좋잖냐? 조이사님께서 한 팀장한테 상해 본부장 자리 제안하신 거 맞습니까?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난 한 팀장한테 그런 제안한 적 없어. 그렇게 당황하실 거 없습니다. 그렇다고 해도 한 팀장이 그런 제안 받아들일 일도 없고 제가 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날 일도 없으니까요. 저기 이 본부장, 제가 이사님한테 확인하고 싶은 건 그 결정이 조이사님 단독 결정인가 하는 것뿐입니다. 장 이사님이 상해 본부장 자리에 새로 선임하겠다고 하시던가요? 난 얘기할 수 없네. 알고 싶으면 장 이사한테 직접 물어보던가. 감기가 올려나. 아유, 이 추운 날 그냥 그 추운 공원에서 그냥. 공원에 가셨어요? 오늘같이 추운 날에 공원에서 뭐 하셨는데요? 노래방 아저씨랑 공원에서 데이트 하셨어요? 아, 데이트는 무슨, 이 염동설 안에 그 추운 공원에서 무슨 데이트를 한다 그래? 아니 하루종일 어딜 싸돌아다녔길래 이렇게 감기까지 들어서 그러냐? 말도 시키지 말아요. 머리도 아프게 띠한게 아주 죽였구만. 제가 저녁 먹고 감기약 사갖고 올게요. 당신이 아니라 약 사갖고 와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데. 너 용준이하고 이혼해오냐? 아니라니까요. 아, 내가 사람이 없어서 나보다 한창 어린 남자랑 저기 무드도 없는 남자랑 연애를 해요? 아니면 아니지. 왜 그렇게 소리 질고 난리야 얘가? 아, 자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죠. 용준이가 생긴 건 그렇게 생겼어도 여자들한테 인기가 최고였어. 그리고 걔가 그 나이까지 혼자 그러고 있는 거는 믿기지 않을 정도야. 정말이에요? 그렇게 안 보이시던데. 용준이가 공부도 곧 잘했어. 놀이 잘했지요? 성격 좋지? 어이구. 자고로 주변에 여자가 많은 남자는 혼인 상대로 맞지 않아. 잘하셨습니다. 왔어요? 어서 와. 다녀오셨어요? 네. 앉아요. 아니야, 나 저녁 먹고 왔어.
아버지, 저 먼저 건너가 볼게요. 먹어. 형 요새 힘든 일 있나 봐요. 맨날 늦고 새벽에 나가고. 그러게, 그 회사 일은 지 혼자 딱 하는지. 네 작은아버지가 우리 철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. 요새 우리 철이 같이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이 어딨니? 회사 기밀 유출시키는 일은 본인 스스로 자존심을 짓밟는 일일 뿐이에요. 나라면 언제든 날 버릴 수 있는 사람을 위해 그렇게 자존심을 내놓지 않아요. 내일 퇴원이래? 잘됐다, 나송아. 근데 언니 아빠? 오늘 연락 없으셨어?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엄마 마음 안 좋을까봐 못 물어봤어. 아빤 회사 일이 좀 바쁘셔. 내일은 꼭 오시라고 언니가 말씀드릴게. 언니, 아빠 떠나시면 우리 잊으실까? 아빠가 우리 떠나시는 건 괜찮은데 우릴 잊으시는 건 나 싫어. 나정인 아빠 잊을 수 있어? 아빠도 우리랑 마찬가지실 거야. 아유. 저기 나정이가 어떤가 걱정이 돼서 와봤어요. 많이 좋아졌어요. 예, 얼굴 좀 봐도 되죠? 나정이, 안에 있어요, 나정이? 저기, 어머니. 네? 오늘은 그냥 돌아가 주세요. 저 나정이 아빠 보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. 어제 나정이 아빠랑 나정에 대한 얘기도 정리했고요. 그래요? 다시는 어머니께 나정이 아빠 일을 부탁드리는 일도 없을 거예요. 나정이, 나정이도 그렇게 하는 거 알고 있어요? 네. 제 앞에서 내색은 안 하지만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. 어머니 뵈면 나정이 마음 약해질까 봐 걱정돼서요. 죄송합니다. 그래요. 내가 그저 나정이 보고 싶은 욕심에 그쪽이랑 나정이 마음 헤아릴 줄 몰랐네요. 나 그럼 갈게요. 저기 어머니. 잠깐만 계세요.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. 아유, 아니야, 아니야. 나 혼자 갈 수 있어요. 금방 나올게요.